우리 나이로 90살 나이에 자랑스러운 학사모를 쓴 할머니가 있습니다. 전국 최고령 대학 졸업생 박덕채 할머니의 졸업식장을 추종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갓 20을 넘긴 졸업생들 사이로 학사모를 쓴 할머니가 눈에 띕니다. 전문 학사 학위를 받은 90살의 박덕채 할머니입니다. 1926년 일본에서 태어난 할머니는 초등학교를 나온 뒤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더 이상 공부를 하지 못한 것이 늘 가슴에 한으로 남았습니다. 6년 전부터 뒤늦게 공부에 뛰어들어 중고등학교 과정에 이어 이제 대학까지 마무리했습니다. 심리학을 배우니까 제가 거듭나는 것 같아요.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내 자아사랑하는 생각도 있고 이제 뭐 이제 내 탓이요 무엇을 이래 돌리고 나와 다르다.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. 안을 바라보는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단 하루도 결석을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. 저 연세에 어떻게 저런 학구열이 있으실까 참 많이 생각했는데요. 저희들한테 많은 본보기도 되고요. 집에서 학교까지 고시철도와 버스를 갈아타고 등교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쓰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건강해지는 모습에 가족들도 적극적인 후원자가 됐습니다. 막 일주일 넘게 가지고 공부하시는 모습 보고요. 아, 저보다 참 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고 저도 참 놀랐고 어쨌건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좀 만드는 게 된 것 같습니다. 할머니의 배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동명대 3학년에 편입할 예정인 할머니는 남은 인생을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. 행복한 사회, 사회 KNN 추종탁입니다.